예제 1번 함수의 몫의 미분법. 함수 f(x)에 대해서 f'1의 값은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해서 그 값을 찾아주면 되죠. 분모 제곱.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식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4, 5의 제곱 25. 1 대입하면 2 곱하기 5, 10, 마이너스 1 곱하기 2. 25분의 8이 되겠죠. 자, 곡선 위의 점 8,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B라고 할 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이제 8을 대입하면 B가 나올 거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일단 8을 대입해서 A를 먼저 찾아야죠. 그리고 8을 대입하면 4분의 1, 8에 3분의 4 제곱이 A가 됩니다.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약분되고 2의 4제곱 16. 16 곱하기 4분의 1, 4. A는 4가 됩니다. 그 다음 미분해서 저 y 프라임은 미분하면 지수가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지죠. 4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그리고 x의 3분의 1 제곱. 약분되고 3분의 1, x의 3분의 1 제곱. x 자리에 이제 8을 대입하면 3분의 1, 8은 2의 세제곱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가 됩니다. 자, A는 4고, B는 이제 3분의 2가 되죠. 통분해서 더하면 3분의 12, 3분의 14, 2번이 되겠죠. 자, 열린 구간 0과 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자, 유식은 미분 계수 정의에 의해서 h분의 플러스 h, 마이너스 마이너스 h, 2, f'a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죠. 다시 f'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 fx를 미분해 보면 f'x는 코탄젠트 x 미분,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되고,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죠. 자, 코시컨트 x는 사인의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역시 사인 x분의 1. 자,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사인분의 코사인이 됩니다. 네, 이 식에 x에 이제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가 나와야죠. A를 대입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야 됩니다. 분모가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A 양변에 사인 제곱 A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3분의 2 사인 제곱 A가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를 곱하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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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곱하면 3 더하기 코사인 a는 2, 사인 제곱 a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을 자변으로 이항 2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3 코사인 a 2를 또 이항하면 1이 되죠. 인수분해 2 곱하기 1, 1 곱하기 1,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만, 0부터 파이까지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마이너스 1될 때, 마이너스 1될 때는 범위 안에 안 들어오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원래 2분의 1이 3분의 파이에서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3분의 2파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A값은 3분의 2파이 4번이 되어야겠죠. 합성함수 미분법. 열린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F'A는 3분의 1일 때 G'A의 값은? 자, F'A 미분하면 F'X를 sin X 미분하면 cosine X, cosine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고, 자, A를 대입하면 3분의 1 cosine A 마이너스 sin A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G'A는 자, 미분해보면 자, ln을 미분하면 탄젠트 x분의 탄젠트를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x가 되죠. 분모의 탄젠트 x는 탄젠트 x분의 1이니까 역수가 된 거죠. 그래서 sin x분의 cos x가 되고 곱하기 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되고 나면 분모에서 sin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 되죠. 이제 G'A니까 이제 A를 대입했어야죠. 그럼 sin A 곱하기 코사인 A만 알면 G'A 값을 구할 수 있고, 아까 이식에서 이식을 양변을 제곱하죠. 양변을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2 사인 A 코사인 A는 이제 9분의 1이 되고 요 값은 1. 그럼 1에서 9분의 8을 빼야 9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값은 이제 9분의 4가 돼야겠죠. 9분의 4인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역수치하면 4분의 9가 되고 구하는 값은 4분의 9, 5번이 됩니다. 유제 3번, fx에 대해서 f'2의 값은? 자, 루트가 나오면 f'x, 루트 미분은 2루트 fx분의 f'x죠. fx는 루트 아니지. 루트 fx를 미분하면 2루트 fx분의 f'x가 됩니다. 미분했고 이제 무리수 1을 대입하면 2, 3 더하기 ln 2, 2분의 1. 여기는 이제 4가 되고 2분의 1. 그러면 4이분의 1이 되겠죠. 그 루트 미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를 미분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니까 그 미분하면 2분의 1 3 더하기 ln x, 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속미분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분의 1이 분자로 올라가고 2분의 1에서 분모 A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루트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분모에서 루트를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도 되고 이렇게 미분해도 되는데 단순한 루트는 이렇게 미분하고 막 세제곱근이 있거나 네제곱근이 있는 루트는 이렇게 미분해야겠죠. 4번 함수 fx에 대해서 f' 2분의 파이의 값은? 자,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곱골이기 때문에 곱미분을 이용해야겠죠. 곱미분 해보면 앞에 x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x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지수함수는 똑같이 한번 쓰고 다시 지수 미분해서 곱하고 밑이 무리수 2가 아니면 ln을 다시 곱해주죠. 됐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더하기 2분의 파이, 2에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로 하자. 자,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으로 y가 0일 때겠죠. 그래서 y가 0일 때 x절편은 t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 그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0과 2,0이 되는데, p에서의 접선과 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이때 기울기는 dy dx가 되고, y를 미분해보면 et, x를 미분하면 지수 함수니까 똑같이 한번 쓰고 지수 미분해서 a를 곱해줘야죠. 이때 t는 마이너스 2 또는 2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한 기울기가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a 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2를 대입하면 a 곱하기 2의 2a 제곱 분의 4가 되고, 이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죠. 분모부터 a 제곱이 되고 지수끼리 더하면 0이기 때문에 0승은 1, 분자는 마이너스 16, 이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a제곱이 16이 돼야 되고 양수 a는 4가 돼야겠죠? 5번, 매개변수 나타낸 곡선에 대해서 t가 1일 때 dy dx, 기울기의 값은? 자, x부터, x는 t 더하기 2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미분하면 1,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제곱. y 미분하면 2t 더하기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ln t, t 거 미분하면 t분의 1 곱해서 1. t가 1일 때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1, 마이너스 2. 2, ln 1은 0이고 1, 그 마이너스 1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돼야죠. 6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에 대해서 t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일 때 a의 값은? 자, 매개변수 나타낸 곡선의 기울기는 dy dx로 구하고, 자, y를 미분하면, y 미분하면 4 코사인 t가 되고, x를 미분하면, x 미분하면 마이너스 3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가 되죠. 이제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분의 4 코사인 a가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4 코사인 a는 분모를 곱해서 마이너스 3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가 되고, 이항하면 3 코사인 a는 마이너스 3 사인 a랑 같죠? 그럼 3으로 약분해주고 코사인 a와 마이너스 사인 a는 같습니다. 양변을 코사인 나눠버리면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원래 1을 가질 때가 4분의 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가질 때는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A는 4분의 3파이, 5번이 정답이 돼야겠죠. 자, 음함수의 미분법.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 a 더하기 m의 값은? 자, 위의 점은 대입하죠. 대입해서 1,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ln은 0이니까 2가 되고 a는 3이 됩니다.
a는 3이 됐고, 다시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xy, x 미분하면 마이너스 y, y 미분하면 마이너스 x dy dx 더하기 다시 y를 미분하면 ln x dy dx nx 미분하면 x분의 1 y 곱하기 x분의 1 0이 되죠. 이제 1,1 대입해서 1,1 대입하면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y dx ln은 0이니까 0 더하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도 없어지고 이항해보면 dy dx는 6이 되겠죠. dy dx가 기울기고 기울기가 6이니까 3 더하기 6 정답은 9가 되겠죠. 7번 곡선 위의 점 1,-3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dy dx 구하는 얘기죠. 미분해보면 5x 4제곱 더하기 6x 제곱 y 더하기 2x 3제곱 y를 미분했기 때문에 dy dx 더하기 미분 2y dy dx 4는 미분하면 0이 되죠. 정리하기 전에 먼저 대입 1,-3 대입하면 5 대입하면 -18 더하기 2 dy dx 마이너스 6 dy dx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3 더한 마이너스 4 이항하면 4 dy dx dy dx는 4로 나눠서 마이너스 4분의 13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 돼야죠. 자, 곡선 위의 점 a, 2분의 7 대입 먼저 해야죠. a를 대입하면 a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a 곱하기 0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파이 사인 파이도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4 0 0 마이너스 a가 4 a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미분해야겠죠. 미분하면 곱미분 x와 코사인 y x 미분하면 코사인 y 더하기 x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x 사인 y dy dx 더하기 자 사인 2y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2가 앞으로 나오죠. 2 코사인 2y 그 다음에 dy d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4, 2분의 파이 대입하는데 y 자리에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x자리 마이너스 4 플러스 4 sin 2분의 파이 1이죠. dy dx 더하기 y자리 2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dy dx 마이너스 1은 0 더해주면 2 2 dy dx는 1이 되고 dy dx 기울기는 이제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m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와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제 5번 역함수의 미분법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이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겠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 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미분해봐야겠죠. 그래서 f'x는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식 미분 2x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지수 함수 똑같이 한번 쓰고 지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f'x의 증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고 항상 음수고
그다음에 2차 함수를 판별식에 넣어서 판별식 넣어보면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할 테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미분한 식에서 실근은 극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고 극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이렇게 돼야지만 역함수가 같겠죠. 이때 G'F3 G'F3 자 F3 F3은 3을 대입한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3, F3 이렇게 써야 되는데 Y의 값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함수 민법에 의해서 F'3분의 1이랑 같은 거죠. 자, 그럼 F'3분의 1은 아까 미분한 식이 요식이었고 요식에 3을 대입해서 역수기 때문에 분모에 써주면 되겠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339 236 더하기 A 2에 마이너스 3제곱 분의 1 자, 2는 분자로 올려주면 2세제곱 될 테고 여기 전개하면은 3 플러스 A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때 이 값의 최소값 이 값의 최소값은 분자는 2의 세제곱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이제 분모는 음수죠. A가 양수기 때문에 분모는 음수인데 분수꼴이기 때문에 A의 값이 작을수록 최소값이 되죠.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A가 100이면 마이너스 10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A가 제일 작은 숫자인 1,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2 세제곱 되겠죠. 자, 9번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gx가 점 4분의 1, 1을 지날 때 그럼 gx가 이 점을 지나면 원래 함수인 f2는 이제 4분의 1이 돼야죠. 자, 물어본 거는 x 4분의 1, x 4분의 1. 요 값은 이제 g'4분의 1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g'4분의 1은 4분의 1, 2, f'2분의 1과 같죠.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그래서 fx를 미분하는데 요 k가 있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ln 2 마이너스 2분의 k가 4분의 1 돼야죠. 자, ln 2는 1이기 때문에 이항하면 4분의 3이 되고 2분의 k. 그래서 k는 4분의 3 2가 됩니다. 자, 미분해 보면 f'x는 ln x 미분 x분의 1.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k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봐야죠. 미분하면 플러스 k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k 곱하기 2제곱 분의 1 근데 k는 4분의 3 2였죠. 이렇게 2분의 1 더하기 2가 약분되면서 4 2분의 3 4 2로 통분하면 4 4 7이 되죠. 이 값의 역수기 때문에 7분의 4, 2가 됩니다. 자, 10번 fx에 대해서 더블 프라임 두 번 미분하는 거죠. 한 번 미분하면 f'x는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곱 미분 1 곱하기 탄젠트 x 더하기 x 곱하기 탄젠트 미분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미분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곱미분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더하기 x 시컨트 제곱 x 미분하면 2 시컨트 x가 되고 다시 속미분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죠. 자, 이제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시컨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입니다.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 그럼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시컨트 4분의 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분의 1.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분의 1.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제곱하면 2. 더하기 제곱하면 2. 더하기 대입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더해서 4. 여기 곱하면 2죠? 2까지 곱하면 4고 약분되고 파이. 4 더하기 파이 3번이 됩니다. 자, 레벨 1, 기초연습 1번. 함수에 대해서 0,f형에서의 접수의 기울기는. 그냥 미분해서 0을 대입하라는 거죠. 자, f'x. 몫의 미분법 이용해서 분모 제곱 위에 거 미분,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밑에 거,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곱하기 밑에 거 미분. 이제 x 0 대입하면 2의 영속은 1이죠. 1 더하기 1, 2의 제곱 4. 분의 sin 0은 0입니다. 0이니까 모두 없어지고. 코사인 0은 1. 2의 영속도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엑스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f2분의 f'2가 마이너스 12분의 1일 때 k값을 구해라. 자, f2분의 f'2 어디서 많이 본 꼴이죠. ln fx를 미분하면 fx분의 f'x가 되기 때문에 ln을 붙여서 미분하면 이게 바로 나오죠. 근데 이제 붙이지 말고 그냥 해보면 fx는 x의 k분의 1제곱인데 이제 마이너스 k분의 1제곱이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자, 미분해 보면 f'x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에서 1을 빼줍니다. fe, 1을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k분의 1제곱이 되고 이제 프라임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k분의 1이 앞에 있고 2에 마이너스 k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고 이 2는 분수기 때문에 지수끼리 뺄 셈이 되죠. 빼버리면 이게 없어지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따라서 K는 6이 되죠. 따라서 K는 6이 되겠죠. 3번 두 상수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AB의 값은 h는 0으로 가고 h분의이기 때문에 이제 도함수의 정의 같은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각도가 같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로 바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h가 0으로 가고 이 h를 분모로 내려주고 탄젠트로 바꾸면 탄젠트 제곱 3분의 2파이 더하기 2h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값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자, h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을 대입해보면 분모 0이고 분자도 탄젠트 제곱 3분의 2파이 이제 마이너스 a는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탄젠트 제곱 3분의 2파이겠죠. 그럼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8이랑 같고 마이너스 루트 3과 같죠. 이걸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이제 3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원래 도함수의 정의는 h분의 f x 더하기 h죠. 그래서 여기를 fx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을 fx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탄젠트 제곱이 f이기 때문에 f 3분의 2파이 더하기 2h가 되고 a는 아까 3이었죠. 3이었고 3은 요식이었습니다. 근데 탄젠트 제곱이
3제곱 제곱이 fx이기 때문에 f 3분의 2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은 h분의 2h, 2 f 프라임 3분의 2파이가 되죠. f 프라임 fx를 미분해서 3분의 2파이 대입하고 2배 하면 b가 되는 거죠. 자, f 프라임 x는 이제 탄젠트 제곱 x를 미분하면 2 탄젠트 x 그리고 속미분에 의해서 시컨트 제곱 x가 되죠. 이 식에 3분의 2파이를 대입하면 2 곱하기 탄젠트 3분의 2파이,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었고 시컨트 제곱은 이제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8이랑 같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분의 1 4가 돼서 마이너스 8 루트 3이 되죠. 이건 f 프라임 x고 지금 2 두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루트 3이 됩니다.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48 루트 3 2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함수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 2점과 곡선 위의 점 2점에 접선이 솔수직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해서 대입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양수의 A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미분해보면 f'x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똑같이 한번 적고 지수를 미분해서 코사인 AX를 곱하고 다시 속미분 A를 한 번 더 곱해야죠. 이 식에 A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A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파이, 사인 파이 0이니까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 요게 첫 번째 식의 기울기가 되고 두 번째 식의 기울기는 A분의 2파이 대입하면 A분의 2파이 대입하면 사인 2파이도 0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분의 2파이 a 약분되고 코사인 2파이는 1 곱하기 a 이 값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뒤에는 플러스 2분의 a죠.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마이너스 1 a제곱이 4 양수 a는 2가 돼야 됩니다. 5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x는 y는 자, y축과 만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자,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고 y절편은 x가 0이 되는 점이죠. 그럼 x가 0이 되는 점은 t가 만화 t든지 아니면 ln t, t가 1이든지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만화 t는 안 되고 이제 t가 1일 때겠죠. 이때 기울기이기 때문에 dy dx를 구해서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자, dy, y는 t 플러스 7에 3분의 1 제곱 미분하면 3분의 1 내려오고 t 플러스 7인데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 돼야죠. 1을 빼서 자, dx, x를 미분하면 곱미분 4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로 미분하면 1 그래서 ln t 더하기 4분의 1 t 더하기 7 ln t 미분하면 t분의 1 t 1을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8 8에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1 대입하면 ln은 0 1 대입하면 8 2가 되겠죠. 자, 2분의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고 8은 2의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3 약분되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 4인데 마이너스 역수기 때문에 6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24분의 1이 되겠죠.
자, 곡선 위의 점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X랑 Y랑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해야 되고 곱미분 Y세제곱 2의 2X 앞에 거 미분 3Y제곱 뒤에 거 그대로 dy d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다시 지수 미분해서 2 더하기 2x는 y 미분하면 1 dy dx 0,1 대입하면 x에 0 x에 0 대입하면 0 승이니까 1 1 대입하면 3 dy dx 더하기 y에 1 x에 0 0 승이니까 1이고 1이고 곱하면 2 더하기 x에 0 대입하니까 0 이 값이 dy dx랑 같다 이항하면 2 dy d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 그럼 dy dx는 마이너스 1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7번 함수에 역함수를 gx하자 g' 3분의 1의 값은 자, 역함수의 이 3분의 1은 fx에서 함수값이죠. 함수값이 3분의 1이 된 거고 이 3분의 1 나오도록 하는 이 x값을 찾아야죠. 그래서 자, 3분의 1이라고 놓고 대각선길이 곱해서 3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2의 x제곱 더하기 1. 이항하면 2 곱하기 2의 x제곱은 4고 2의 x제곱이 2가 되고 양쪽에 ln을 붙이면 x는 ln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ln 2가 되는 거죠. 그럼 g 프라임 3분의 1은 누구랑 같냐면 f 프라임 ln 2분의 1이랑 같겠죠. 자, fx로 미분하면 몫의 미분법, 자, 분모 제곱, 위의 식 미분, 미분하면 그대로 곱하기 밑에 거, 빼기 위의 식 그대로 곱하기 밑에 거 미분하면 2의 x제곱. 정리를 조금 해보면, 전개했을 때 2의 2x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의 2x제곱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앞에 식에서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그래서 2, 2의 x제곱이 됩니다. 이 식에 ln 1을 다시 대입하면 ln 1을 대입하면 2의 ln 2 플러스 1의 제곱 2, 2의 ln 2 2의 ln 2는 2죠. 2고 더하면 3이고 제곱하면 9가 되고 2죠. 2 곱하기 4니까 9분의 4 근데 역수, 역수는 4분의 9가 돼야죠. 8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더블 프라임 2의 값은 미분해보면 f'x는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지수 미분해서 2분의 1또 곱해줘야죠. 그러면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로 묶여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 한번더 미분 더블 프라임 x는 앞에 식 미분 x 더하기 2, 2의 2분의 x 더하기 앞에 식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2분의 x 제곱 곱하기 다시 지수 미분해서 2분을 곱해야죠. 정리하지 말고 바로 2를 대입 2 대입하면 4, 2의 1제곱 더하기 2를 대입하면 2 더하기 4, 2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 4, 2 여기는 이제 6인데 2분의 1 곱하면 3, 2가 되겠죠 더해주면 7, 2 자 레벨 2 기본 연습 1번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FL 곱하기
f'1이 0이 아닌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답이라고 하자. 자, f1분의 g1은 f'1분의 g'과 같을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f1분의 g1인데 여기서 이 fx를 나눠버려도 되겠죠. 0이 아니니까. 그럼 fx분의 gx는 x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 됩니다. 그럼 1을 대입하면 f1분의 g1, f1분의 g1이 되고 1을 대입하면 1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2가 되는데 1의 k제곱 그냥 1이죠. 그래서 2분의 2가 됩니다. 2분의 2. 그 요값이 똑같이 2분의 2가 되죠. 그 다음 미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수꼴이면은 몫의 미분법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꼴이 안 나오고 그냥 이 식을 바로 미분해야죠. 미분해보면 g'x는 몫의 미분법 분모 제곱 위의 식 미분, 위의 식 미분할 때 곱미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f'x ex 더하기 fx ex 곱하기 밑에 식 마이너스 위의 식 그대로 밑에 식 미분 k x에 k-1제곱. 자, 이 식에 다시 1을 대입하면 g'1은 1 대입하면 1이죠. 1 더하기 1, 2의 제곱 4. 1 대입하면 f'1 곱하기 2 더하기 f1 곱하기 2. 그리고 여기 값이 또 2가 되죠. 다시 빼기 f1 2 여기는 k가 됩니다. 1에 k-1제곱 1이죠. 전개해 보면 4분의 2를 곱해서 2, 2, f'1 더하기 여기는 2, 2, f1, f1, f1 묶이죠. f1, 2, 2, 마이너스 여기는 k, 2 이렇게 이게 g'1. 근데 아까 문제에서 여기서 f'1분의 g'1이 2분의 2였죠. 그럼 g'1은 2분의 2 곱하기 f'1이랑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약분되면 2분의 2 f'1, 2분의 2 f'1 맞죠? 여기가 2분의 2 f'1. 그럼 뒤에 있는 4분의 f1 2, 2 빼기 k는 없어져야죠. 없어지기 위해서 이 k의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이 2가 된 거죠. 2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답이라고 하자. 다음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1을 대입하면 0분의 대입해서 f2는 4e가 돼야죠. 그리고 4e가 f2가 되고 f'2는 이제 3이 되죠. 이걸 가지고 g' 루트 2의 값은 g' 미분해야겠죠. gx를 미분하는데 몫의 미분법 이용해서 g'x는 분모 제곱 위에 거 미분 프라임 붙이고 x제곱 속미분 2x 곱하기 밑에 거 마이너스 위의 식 그대로 곱하기 밑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자, 이제 루트 2를 대입하면 ln 루트 2는 2분의 1 제곱하면 분모에서 4분의 1. 자, 루트 2를 대입하면 f'e가 되고 2 곱하기 루트 2 ln 루트 2는 2분의 1 마이너스 FE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4분의 1, 4가 돼서 앞으로 내려오고 F'E는 아까 3이었죠. 3 곱하기 2인데 2는 2분의 1이랑 약분되기 때문에
3 루트 2. FE는 4E였죠. 마이너스 4E 곱하기 루트 2분의 1.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4 루트 2.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결국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대입을 해보면 1 대입하면 0, 분자도 대입하면 0, 그래서 f1은 2가 되고 이 2가 f1이 되면 f'1이 2분의 1 되겠죠? 뒤의 식도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1을 대입해보면 0분의 1을 대입하면 5, g, F1,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되는데 F1은 2, 2, 그럼 G는 G는 이제 5분의 1 돼야죠. 그리고 1, 1은 5, G, F1이 됩니다. 자, 여기 식이 알아보기 복잡하니까 5, G, Fx를 한 번에 Hx로 치환해버리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 x-1분의 hx 빼기 h1이 b가 바로 돼버리죠. 그러면 h'1이 b가 되는 거고 자 h'1은 요식이 hx였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5 g'fx 속미분 f'x 요 값이 b 자, 1을 대입하면 f1, f1은 2였고 5 곱하기 G'2 곱하기 F'1은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B가 돼야 됩니다. 그럼 G'2를 알아야 되고 G'2는 이 식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는데 아까 G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A는 이제 1이 돼야죠. 그래서 A가 1이 됐고 미분해보면 자, 분모 제곱 위에 미분, 1 미분하면 0이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2x 자, 요 식에 1을 대입하면 4, 5, 25분의 마이너스 4 5 곱하기 마이너스 2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5 약분되고 2도 약분돼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죠. a와 b를 더하면 5분의 3이 됩니다.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gx에 대해서 fx의 역함수가 이거일 때 g'1의 값은 우리가 fx와 gx가 이렇게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f 합성 gx는 x 이렇게 식을 썼었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fx와 g 2의 2x제곱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성하면 f 합성 g 2의 2x제곱은 이제 x가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두 함수가 이제 역함수 관계라는 거죠. 역함수 관계가 됐고 g'1 미분해서 이제 1을 대입해야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보면 f'g 2의 2x 이렇게 되고 다시 속미분 이 안에 걸 다시 미분하죠. 그러면 g'2의 2x가 되고 다시 한번 속미분 이 안에 거 미분 2의 2x가 되고 다시 지수 미분해서 2까지 곱한 후에 x 미분하면 1이 되죠. 계속해서 속미분 한 겁니다. 이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다시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이 상태에서 g'1이기 때문에 g'1은 여기 여기가 이제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려면 2의 2x제곱이 1이 되려면 이제 x는 이제 0이어야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보면 f'g1 g'1 이건 1이고 2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g'1이기 때문에 이제 g1만 알아내면 됩니다. g1. g1은 원래 요식에서
여기가 지금 0이기 때문에 1이죠. 그래서 f g1은 x 0 대입했기 때문에 0인데 g1의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f의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된 거죠. f의 알파를 대입했더니 0.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는 0이고 알파를 묶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에서 0이 될 수가 없고 알파는 그냥 0인 거죠. 그래서 g1이 0인 겁니다. g1이 0. 자, 그럼 f'x를 찾아서 0을 대입해야겠죠. 자, f'x는 미분해 보면 f'x는 3x제곱 더하기 2. 0을 대입하면 2. 요 값도 2, 여기 뒤에 값도 2. 4, 4 곱하기 g'1은 1, g'1은 4분의 1 돼야겠죠. 자, 5번. 함수 fx가 답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첫 번째 식은 미지수가 두 개나 있고, 자, 두 번째 식에서 0을 대입한 부모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분자도 0이 돼야죠. 그래서 f'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f'1이 0이니까 요 뒤에 f'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더블 f'1이 f1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식이 두 개 나왔고 이 식 두 개를 이용해서 미지수 ab를 찾으면 되겠죠. 자, 주어진 건 fx고 자, fx를 미분해 보면 f'x는 자,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분모 제곱 위의 식 미분하면 a 곱하기 아래 식 마이너스 위의 거 그대로 곱하기 밑에 거 미분 2x 이 식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었죠. 그럼 1 대입하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고 분자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a 1 플러스 b 마이너스 2a 이 값이 0 a 플러스 ab 마이너스 2a는 0 그럼 ab 마이너스 a는 0이고 a로 묶어버리면 b 마이너스 1은 0 그럼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b는 1이 되는 거죠. b가 1이기 때문에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ax제곱 b가 1이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ax제곱 그래서 a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번 미분, 한 번 더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 x는 분모 제곱 4제곱 위식 미분 미분하면 a 없어지고 마이너스 2ax 곱하기 밑에 식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식 그대로 곱하기 밑에 식 미분 미분하면 2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속미분 2x가 되죠. 조금만 정리해보면 x 제곱 더하기 1의 3제곱 되면서 이게 하나 없어지죠. 하나 없어지고 x제곱 더하기 1이 남기 때문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2ax 3제곱 마이너스 2ax 이쪽도 약분되고 남는 건 4x 4x를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x 3제곱이 되죠. 더해주면 2ax 3제곱 마이너스 6ax가 됩니다. 정리가 됐고 f 더블 프라임 1 요식에 1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2 2의 세제곱 8 8분의 1을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6a 그럼 8분의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이 값이 f1의 제곱 f1은 원래 2식이었죠. 2식인데 b가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a가 됩니다. 2분의 a를 제곱하면 4분의 이제 a 제곱이 되죠.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2a 제곱이 마이너스 4a 2 약분해주고 a 제곱이 마이너스 2a a로 나눠버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는 1
더하면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에 x, y에 접하고 기울기와 m인 직선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이 곡선에 접한 접점의 좌표를 a, b, m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예, 그럼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이제 dy, dx를 빨리 구해야죠. dy, dx, dy, y를 미분해보면 y를 미분하면 et, x, x를 미분하면 3은 없어지고 여기는 ln2, ln 4 빼기 t인 거죠. 그래서 얘도 미분함 없어지고, 미분함 없어지고, n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분의, 분모 미분해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 마이너스 t분의 플러스 1이죠. et, 4 마이너스 t. 전개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하나.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죠? 이게 m인.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가 m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이 하나다. 그러니까 중근이란 얘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항에서 2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m은 0이 되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은 이제 8이 되는 거죠. 기울기는 8이 나왔고 그럼 기울기가 8이면 m이 8이면 2로 약분해서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는 0이 되고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되니까 그때 t의 값은 이제 2가 됩니다. 그럼 t의 값이 2인 거지 접점의 x좌표가 2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t가 2니까 t2를 다시 대입해서 대입하면 ln 2분의 2 ln 1은 0이니까 3 3, t가 2, 2를 대입하면 5, 접점은 3,5. 8과 3,5, 8, 3, 5를 다 더하면 16이 되겠죠. 자, 곡선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고 자,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으로 y에 0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면 2에 2x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x 제곱 y는 0이고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2의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알파 콤마 0이라고 하고 q의 좌표를 이제 베타 콤마 0이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 근이 되고 이 알파 베타는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이 되죠. 그래서 x에 들어가기 때문에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은 두근의 합 k가 되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두근의 곱 4가 됩니다. 또 지수 방정식에서 이 근은 모두 양근이죠. 양근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인 k가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인 4도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b제곱 16이 0보다 커야죠.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럼 k가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가 4보다 크단 말이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 곡선 위에 두 점 P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차가 5분의 6이다.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음함수의 미분법 이용해서 미분해보면 2에 2x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여기는 두 개로 쪼개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이니까 곱미분 2의 x제곱 미분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2의 y제곱 미분하면 dy dx 붙여줘야죠. 그럼 더하기 다시 미분하면 2y dy dx 이 값이 0. 알파 콤마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2의 2 곱하기 2의 2 알파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알파 0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k 2의 알파 0 대입하니까 1 dy dx
y 0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럼 얘를 2항에서 나눠버리면 dy dx는 k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죠. 2의 2알파 마이너스 k 2의 알파 제곱. 자, 2의 알파 약분해버리면 k분의 2의 알파 마이너스 k가 되죠. 자, 또한 베타 콤마을 대입해도 식이 똑같겠죠. 알파가 베타로 바뀔 뿐. 그래서 그 기울기는 k분의 2, 2의 베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죠. 기울기의 차가 5분의 6인데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대값 붙이고 이 값이 이제 5분의 6이 돼야죠. 자, k분의 마이너스 k이고 k분의 플러스 k니까 없어지고 k분의 2로 묶이는데 k도 양수고 2도 양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 k분의 2 절대값 안에서 2의 알파 마이너스 2의 베타가 되죠. 자, k분의 1을 오른쪽으로 곱해서 2분의 k가 되면 이 값은 약분되고 5분의 3k가 됩니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면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의 베타 제곱이 제곱돼서 25분의 9k 제곱이 되겠죠. 이때 이 두 개의 차인데 지금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을 알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곱셈 공식에 의해서 가운데 플러스 제곱에서 마이너스 4를 빼야죠. 합은 k였기 때문에 k제곱 마이너스 곱은 4였기 때문에 16 이게 25분의 9k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2항 해보면 25분의 16k제곱이 되고 2항 하면 16이 되죠. 그럼 k제곱이 25가 돼야 되고 k는 이제 5가 됩니다. 8번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탄젠트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2분의 파로 가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x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파이 빼기 파이 분모 0이죠. 그 분자도 대입해보면 2 g 2분의 파이 빼기 x에도 대입 2분의 파이는 이제 0이 됩니다. 2분의 파이 2항하고 2로 나눠버리면 g 2분의 파이는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gx와 fx는 역함수 관계였기 때문에 f4분의 파이는 이제 2분의 파이가 나와야죠. 4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면 a 곱하기 4분의 파이 그리고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a의 값은 이제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2죠. 자, 됐고 다시 여기서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가는데 자, 분모가 2x 빼기 파이 그럼 2로 묶어내고 x 빼기 2분의 파이라고 적어야 되고 분자는 x까지가 복잡하니까 요거를 이제 다른 분자인 hx로 이제 치환을 해주고 마이너스 h 2분의 파이 h 2분의 파이는 여기다 2분의 파이 대입한 건데 2g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이었죠. 이 뒤에 h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h 프라임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h 프라임은 미분에서 2g 프라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전개하면 g 프라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찾아주면 이제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g 프라임 2분의 파이인데 g와 f는 역함수 관계였고 지금 fx가 이렇게 됐는데
G' 2분의 파이 값을 찾으려면 G'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값을 먼저 찾아줘야죠. 그럼 2분의 파이가 나오려면 탄젠트 x가 없어져야 되고, 탄젠트 x가 없어지려면 4분의 파이 대입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기 때문에 f는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g' 2분의 파이는 누구랑 같냐면 f' 4분의 파이, 분의 1이랑 같죠. 그래서 이제 fx를 미분해서 f'x는 곱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2 탄젠트 x 더하기 2x 탄젠트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x. 4분의 파이 대입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니까 2 더하기 대입하면 2분의 파이 시컨트 제곱 x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4분의 2, 2분의 1. 분모에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역수되면 2가 돼서 2 플러스 파이죠. 이거는 f' 4분의 파이인 거고 이 값이 2분의 파이니까 역수가 되면 2 플러스 파이 분의 1이 돼야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식을 통분해서 b를 구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파이 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파이. 그럼 b는 2 2 플러스 파이 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b가 됐고 물어본 거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b를 하면은 여기다 2를 곱해서 2 플러스 파이 분의 마이너스 파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레벨 3 실력 완성 문제 1번입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합성 gx의 열린 구간 0과 2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은? 자, 합성이기 때문에 gx함수 그래프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gx의 치역 y의 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fx의 x에 대입해서 다시 그 구간 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gx의 y, 치역의 범위가 fx에 대입할 때 정의역의 범위가 되면서 그 정의역 범위 내에서 미분이 항상 가능해야죠. 그럼 일단 gx는 3차 함수인데 양수 a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여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미분을 해보면 3ax제곱 더하기 a. a가 양수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극값이 없고 극값이 없이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0부터 2까지에서는 0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부터 2를 대입하면 8a 더하기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니까 8a 더하기 1까지. 요게 치역의 범위가 되고 이 치역의 범위가 다시 fx에서는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 요 안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이번엔 fx를 살펴보면 fx는 지수의 절대값이 있죠. 지수의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니까 코사인 파이 x 그래프를 보면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죠. 근데 x의 계수인 파이로 나눠버리면 주기가 이제 2가 됩니다. 그럼 주기가 2가 되고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주기가 2인 그래프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올려야겠죠. 그 다음 여기 가운데는 1이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긴 2분의 1, 여기는 이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x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그리고 2분의 3부터 2까지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2의 코사인 파이 x가 되죠. 근데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 아랫부분은 접혀서 올라왔죠. 그래서 부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가 됩니다. 네, 그러면 2분의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봐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미분하면 2의
코사인 파이 x가 되고 지수 미분에서 마이너스 사인 파이 x가 되고 다시 속미분 파이. 미분하면 지수 똑같이 한번 적고 미분에서 사인 파이 x 다시 속미분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도 대입하고 2분의 3도 대입해야 되는데 한 2분의 1부터 대입해 보면 2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다시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 1이고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2에 코사인 2분의 파이인데 0승이죠. 그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파이. 1이고, 1이고, 파이. 같지 않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2분의 1에서는. 2분의 3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3을 대입해도 2분의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요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냐면 요 범위가 0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2분의 3과 2 사이에 있던지 아니면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 이렇게 있어야지 요 범위 안에 2분의 1이나 2분의 3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GX 그래프는 A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면서 정점을 지나죠.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1,1을 반드시 지나는 곡선이 됩니다. 이 GX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죠. 요 범위 안에 쏙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커야 되고, 그다음 8A 더하기 1이 2분의 3보다는 작아야죠. 자, 근데 열린 구간 0과 2 사이였죠. 그러니까 0과 2는 포함하지 않는 점인데 0을 대입해서 이 점을 찾았죠. 이거는 0일 때의 점입니다. 0일 때이 점이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이 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같아도 되죠. 0과 2라는 점은 2분의 1이 돼도 괜찮죠. 이 사이에서만 이 사이에 들어오면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일 때 0이어도 괜찮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는 함수 값이 0보다 클 겁니다. 근데 0일 때 0인 건 상관없죠. 그래서 등호가 없고 등호가 없을 때 이때 등호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0과 2에 등호 없고 여기도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생기면서 이왕 해보면 2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이제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던지 여기서는 8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a가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두개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수 h대 값은 이제 16분의 1이 돼야죠. 자, 2번 0과 2분의 5 사이에서 열린 구간에서 함수 가 있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x축에 평행하면 기울기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이 곡선에 접하는데 그 x 좌표가 gt니까 f 프라임 gt는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t 마이너스 t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5 코사인 x가 되죠. 이때 x좌표가 gt이기 때문에 gt를 대입하면 f 프라임 gt et 더하기 t 사인 gt 마이너스 5 코사인 gt 그럼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GT는 열린 구간 0과 2분의 5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때 Gα는 6분의 파이일 때. 그럼 다시 이 식에 알파를 대입해서 6분의 파이가 나오도록 하는 알파를 찾을 수 있겠죠. 알파를 대입해 보면 2알파 더하기 알파 사인 Gα인데 Gα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5 코사인
dα인데 dα 6분의 파이. 이 값이 0. 자, 그럼 2알파가 되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2분의 알파가 되고,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2분의 5 루트 3이 돼서 이 값이 0. 그럼 2분의 5 알파는 이항하면 2분의 5 루트 3. 따라서 알파는 이제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열린 구간 안에 루트 3 들어오는 것도 맞고, 다시 자, G 프라임 알파. 그럼 G 프라임 알파는 요식을 또 미분해서, 요식을 또 미분하면 미분함 2 더 곱미분 t 미분하고 사인 gt 더하기 t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gt 다시 속미분 g 프라임 t 미분하면 플러스 바뀌겠죠? 플러스 5 사인 gt g 프라임 t 그 이 값이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대입하면 2 사인 G알파 더하기 알파 코사인 G알파 G프라임 알파 더하기 5 사인 G알파 G프라임 알파는 0이 되죠. 자, G알파가 6분의 파이였으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더하기 알파 코사인 G알파는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곱하기 G프라임 알파 더하기 5 사인 G알파 사인 G알파는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G프라임 알파가 되겠죠. 더해주면 2분의 5 그 다음 알파는 아까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3 여기는 2분의 5 더하면 2분의 8 G프라임 알파는 0이 되고 G' 알파는 2분의 5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5에 4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죠. 그 G'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5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5루트 3,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함수 fx는 2에 ax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x제곱의 역함수를 gx하자. 자, 함수 fx가 역함수 gx가 존재하니까 이 함수는 이제 1대1 대응인 거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 또는 감소하는 함수가 될 텐데 a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해 보면 f'x는 미분해서 2에 ax 곱하기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x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a로 묶어버리면 2에 ax 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x 자, a가 음수였고 지수함수는 양수양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는 음수가 되죠. 미분한 함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감소하고 있는 감소함수였던 겁니다. 이 함수는 원래 감소하는 감소함수. x에 0 대입해보면 1이고 1이기 때문에 1 빼기 1, 원점, 원점을 지나가죠. 원점을 지나가면서 감소하고 있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리미트 x가 b로 가고 있기 때문에 b를 대입해보면 분모는 0이 되고 분자가 fb 플러스 gb가 0이 되죠. 그럼 fb는 마이너스 gb랑 같습니다. 자, fx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fx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가고 감소함수 그래프였죠. 이렇게 자, 이때 역함수인 gx 그래프는 y는 x에 대하여 이제 대칭이 돼야겠죠. 그럼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1로 가고 이렇게 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만나겠죠. 만나는데 이 만나는 점 또한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그래서 이 교점에 x좌표, y좌표가 같진 않고 절대값이 같은 거죠.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이 같습니다. 근데 gx가 아니라 마이너스 gx죠. 그럼 마이너스 gx면 y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래프를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해야죠. 그럼 x축에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gx죠. 이 마이너스 gx 함수와 fx 빨간색이죠. 빨간색 fx 함수가 b일 때 함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b일 때 함수 값이 같은 점이 이전밖에 없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전밖에 없고 그때 함수 값이 같기 때문에 b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b가 0이면 리미트 이렇게 되는데 0 대입했더니 0이고 위에도 0 대입하면 F0, G0 둘 다 원점 지나가죠.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0, G'0이 되고 분모에는 0을 대입해서 G-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2 F'2분의 3 4a세제곱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f'0의 값을 찾아보면 f'0은 아까 미분 해놨죠. 여기 0을 대입해서 1 더하기 1 그래서 2a가 되죠. 여기 2a 그래서 f'0의 값은 2a이고 gx는 fx 역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역수죠. 2a분의 1 그래서 g-2분의 3분의 2a 더하기 2a분의 1은 마이너스 4a세제곱 더하기 a 그리고 분모는 이제 더블 프라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해야죠. 한 번 더 미분해보면 요 식을 미분하면 되겠죠. f 더블 프라임 x는 a가 앞에 있고 a 앞에 있고 안에만 미분하면 2에 ax 곱하기 a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x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럼 a로 묶어내면 a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서 2에 a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x가 됩니다. 그럼 요 함수는 원래 함수죠. 그래서 요 값이 a 제곱 fx가 되죠. 자, 그래서 분모에서 2 더블 프라임 2분의 3인데 두 배 하면 2 f 더블 프라임 x는 두 배에서 2 a 제곱 fx랑 같고 다시 2분의 3을 대입해서 2 f 더블 프라임 2분의 3은 2a 제곱 f 2분의 3이랑 같죠. 분모 대신에 써주면 2a 제곱 f 2분의 3. 자, 그러면 요 2a 제곱을 약분해 줄 수 있겠죠. 이거 약분해 주면 4a 세제곱 2a 제곱 그러면 2a가 되고 더하기 2a 제곱분의 a는 a가 약분되면서 2a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가 왼쪽이랑 똑같죠. 똑같이 되고 분모의 마이너스 f 2분의 3이 g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g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f 2분의 3이 지금 같다는 걸 찾았죠. 자, 그래프에서 g-2분의 3, gx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고 -2분의 3은 왼쪽에서 함수값을 봐야 되고 f2분의 3은 이제 빨간색 그래프인데 2분의 3 양수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함수값을 보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함수값을 보는 것보다 그냥 이 길이로 보면 되겠죠. 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양수로 봐야 돼서 -2분의 3과 2분의 3은 절대값이 같죠. 절대값이 같은 상태로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데 왼쪽에서는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봐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봐야 됩니다. 파란색 선분은 위로 블록하니까 급격하게 길어졌다가 점점 짧아지는 거고 빨간색은 짧은 상태에서 점점점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는 이 둘의 길이가 같아지는 구간이 없죠. 없고 언제 같아지냐면 2분의 3이 이 교점이 됐을 때 이 교점이 y는 마이너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그랬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2분의 3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fx가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을 지나간 겁니다. 자, 원래 식엔 fx 요 식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2에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2의 2분의 3a 제곱이 이제 2분의 3이 된 거죠. 2의 2분의 3a 제곱을 t로 치환. 요건 t분의 1이죠. t분의 1 마이너스 t는 2분의 3. t를 곱하면 1 마이너스 t 제곱은 2분의 3t. 오른쪽 이항 t 제곱 플러스 2분의 3t 마이너스 1은 0. 1을 곱해서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21, 21 플러스 마이너스 dt. 그럼 t는 마이너스 2.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t는 이제 2분의 1이 돼야죠. 자, 그럼 t는 2분의 1인데 2에 2분의 3a 제곱이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양변에 log을 취하면 2분의 3a는 ln 2분의 1.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ln 2.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2 ln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ln 2, 4번이 정답입니다.